이렇게 둥근 어깨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운동 방법인데요. 둥근 어깨를 하고 있으면 어깨 양쪽 어깨가 다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을 펴줄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입니다. 여기 가슴에 있는 근육은 굉장히 좀 큰 근육이라서 얘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먼저 집에 있는 이런 기둥이라든가 팔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팔을 먼저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왼쪽 팔로 이렇게 고정을 했으면 오른쪽 발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앞뒤로 교차하고 있는 자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벽을 이쪽 팔에다 힘을 줘서 벽을 밀어주는데 힘을 좀 주세요.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몸이 앞쪽 방향으로 가면서 반대편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가슴 근육이 최대한 늘어나는 자세가 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고 다시 원치 갔다가 자 벽을 밀고 힘을 준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회전하면서 가슴 근육이 최대한 늘어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때 팔의 위치는 약간 윗부분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약간 밑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고 그래서 팔의 위치를 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5회 3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팔을 벽에다 고정을 해주시고요. 반대편 다리는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앞구비 자세를 취해주시고요. 먼저 이쪽 팔에다가 힘을 줘서 벽을 밀어주세요. 그래서 가슴 근육에다 먼저 힘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나가면서 반대편으로 회전 하면서 가슴 근육이 최대한 늘어나는 자세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다시 원위치 왔다가 다시 먼저 벽을 먼저 밀고 그 다음에 천천히 몸이 앞으로 가면서 반대편으로 회전 하면서 가슴 근육이 최대한 늘어나도록 다시 원위치 오시고 이때 팔의 위치를 조금 더 바꿔서요. 윗부분으로 팔을 조금 더 올려서 고정을 해주시고 다시 힘을 먼저 주고 자 몸이 천천히 앞으로 나가면서 반대편으로 회전 다양한 방향으로 가슴 근육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15회 3세트 실시하면 되겠습니다.